계시라고 불렀던 사도 요한의 교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라고 계속 오셨죠. 성경책이고 아닌 거보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지금 못 돌아간 게 팔색처럼 보이시죠? 여기가 그분의 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까이 와서 좀 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드릴 것 같아요. 노아는요, 노아는 이게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계획이에요. 여기 차도리네. 차도 우리가 문을 내놨고. 여기있죠, 여기있죠. 저쪽에도 대단하네. 여기 앞에서도 한번 찍으면 기둥 아까 그 쫙 있는데. 아, 아까 그런 거. 수련회에서 신을 위해서 많이 연극을 했는데, 여기 그때도 연습할 때 전장으로 썼던 그런 연습에서 그걸 딱 허벅하려고 하시다가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비교해 보시고, 보통 이렇게 돼 있던 거를 하나하나씩 다 맞추고, 여기는 인구가 한 13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맞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 짓고, 나중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 저기다가 하나 짓자 해가지고,